아가들 시소 타고 있었구나. 엄마도 같이 타요. 엄청 재밌어요. 그럴까? 엄마가 이쪽에 앉을게. 그럼 우리는 이쪽. 자, 탄다. 엄마가 너무 무거운가? 무거워요! 그럼 안 되겠다. 어머나, 괜찮니 얘들아? 네! 또 해주세요! 어디지? 다람쥐다! 어디는 거야? 어디는 거야? 여긴가? 저기 놓고, 여기 놓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없네, 없어. 없구나. 없어, 없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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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없어, 없어, 없어! 아이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뭘 찾고 있는 거야? 어? 뭘 찾고 있냐니? 아, 그거야, 당연히! 내가 뭘 찾고 있었지? 아유, 아, 뭐였더라? 아, 그게 뭐였지? 아, 아, 맞다! 아, 도토리! 내 도토리가 없어졌어! 도토리? 엄청 크고 맛있게 생긴 대왕 도토리였어! 아마 다신 그런 대왕 도토리를 찾지 못할 거야! 저런, 많이 속상하겠다! 우리가 대왕 도토리 찾는 거 도와줄게! 그래도 되죠, 엄마? 물론이지! 좋았어! 도토리 찾으러 출발! 어디였더라? 아, 그래! 여기였던 것 같아! 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 진정하고 잠깐 쉬면서 생각해보자. 너희들도 앉으렴. 네! 난 돌 위에 앉아야지. 하! 별 모양 바위! 그래! 이 별 모양 바위야! 여기 대왕 도토리를 숨겨뒀다고? 아니! 별 모양 바위에서 열 걸음 떨어진 곳에 숨겨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이, 이게 뭐야? 아기나무래! 대왕 도토리 아니고 아기나무? 에헤이! 대왕 도토리는 땅 속에 있지! 내가 잘 묻어뒀거든! 이상하네. 너 잘 자래! 아기나무 다치겠어! 분명 이쪽인데 도대체 대왕 도토리가 어디로 간 거야! 혹시 잠깐만 다람쥐야? 네가 찾고 있는 게 바로 이 아기나무인 것 같은데? 아이, 이건 대왕 도토리가 아닌데! 네가 땅속에 숨겨둔 도토리가 이렇게 아기나무로 자란 거야. 도토리가 자라요? 그래! 도토리가 땅속에서 물도 먹고 햇볕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자라는 거야. 아, 도토리가 씨앗이 된 거구나! 그래, 잘 알고 있네? 아, 그럼 아기나무도 도토리처럼 맛있는 건가요? 아니. 그럼 지금 못 먹나요? 아기나무가 한참 더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대왕 도토리가 열릴 거야. 그때까지 잘 보살펴줘야 해. 잘한다, 예쁘다, 칭찬도 해주고. 잘한다, 예쁘다. 잘한다, 예쁘다. 그래도 난 대왕 도토리가 훨씬 더 좋은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네! 시소, 또 타고 싶어요! 다람쥐야, 너도 같이 시소 타자! 시소?
아, 그거 재밌겠는데? 아, 가지가! 코코야! 어디 갔지? 여기에 있나? 아, 여기도 없네. 코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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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야, 무슨 일이니? 코코가 없어졌어요. 아, 그 초콜릿색 토끼 인형? 맞아. 혹시 아침에 놀이터에 두고 온 거 아닐까? 맞다! 놀이터! 엄마, 저 놀이터에 좀 다녀올게요. 나도 코코 찾을래! 가자! 여긴 코코가 있어야 할 텐데. 여기 알이 있어! 어? 정말이네? 오리 알인가? 와, 깜짝이야! 찾았다! 아기 오리씨, 여기 있었군요. 여기에요, 여기! 아유, 이 말썽꾸러기! 혼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니? 우리 아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카멜레온 탐정님! 아닙니다! 다음에도 무엇이든 잃어버린 게 있으면 연락주세요! 네, 탐정님! 우와! 정말 무엇이든 다 찾아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전 이렇게 마음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숲속의 명탐정 카멜레온이니까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그럼 우리 코코 좀 찾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먼저 코코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코코는요, 초콜릿색 토끼 인형이에요. 초콜릿색 토끼 인형이다. 그 외 다른 특징은요? 목에 파란색 리본을 묶었어요. 파란색 리본을 묶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코코를 찾아볼까요? 초콜릿색에 파란 리본이다. 저기 파란 리본이? 저 리본은 코코 건데! 캥거루야, 잠깐만! 꼬마 캥거루야! 내 토끼 인형 코코를 찾고 있는데 좀 도와줘. 어휴,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돼? 도레씨, 혹시 이게 코코의 리본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 코코 그림도 그려져 있는 거랴. 캥거루씨, 이 리본은 어디서 난 거죠? 이건 다람쥐가 줬는데요. 다람쥐가? 랄랄랄라, 랄랄랄라. 아우, 목말라. 물 좀 마셔볼까? 랄랄랄라. 저건 내 소꿉놀이 찻잔인데. 뭐야, 꼬병이들이잖아. 다람쥐씨, 그 핑크색 찻잔은 어디서 난 거죠? 이건 아까 길에서 준 건데요. 여기에요. 어? 여긴 우리 집 근처잖아. 리본이랑 찻잔은 여기에 떨어져 있었어요. 코코는 없어. 도대체 코코는 어디 간 거야? 어디 보자. 여긴 벌써 살펴봤는데 코코는 없었어요. 바람에 열린 창문, 그리고 찻잔 없이 홀로 남겨진 접시라. 그렇다면? 드디어 찾았다! 우와! 코코다! 코코! 자, 여기. 무사해서 다행이야, 코코야. 분명 바람이 불어 창문이 열렸고 그때 코코가 찻잔과 함께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코코는 나무에 걸리고 리본은 풀려서 떨어진 것 같군요. 그랬구나. 정말 고맙습니다, 카멜레온 탐정님. 카멜레온 탐정님 최고! 뭘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명탐정 카멜레온을 불러주세요. 개미 한 마리라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꽃봉오리야, 많이 목말랐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우와, 진짜 예쁘다. 만지면 안 돼. 왜? 아까 누나도 만졌잖아. 난 누나니까 만져도 돼. 뭐? 그럼 세지 형아는? 난 형아니까 괜찮아.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꽁지야, 지난번에 보살피던 꽃도 망가뜨렸잖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땐 내가 아기여서 실수로 그런 거잖아. 꽁지, 넌 어? 지금도 아기잖아. 아니야, 나 아기 아니야. 나도 잘 보살필 수 있어. 꽁지야, 화 많이 났니? 아유, 우리 꽁지 정말 속상한가 보다. 아기벌레네. 어머나, 애벌레네. 애벌레? 응, 아기벌레는 애벌레라고 불러. 애벌레야, 너 혼자 있어? 오, 저런. 아직 아기라 누가 좀 보살펴주면 좋을 텐데. 누가 좋을까? 저요! 제가 할래요! 어? 꽁지야, 네가?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어요! 잘 보살필 수 있어요! 내가 잘 돌봐줄게, 애벌레야. 우리 저쪽으로 가볼까? 우와! 애벌레네!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보살펴주는 거야. 난 애벌레 형아니까. 꽁지, 네가 형아라고? 혹시 배고픈 거야? 그래! 잠깐만 기다려. 금방 먹을 걸 가져다 줄게. 우와, 꽁지가 진짜 애벌레를 보살펴주네. 자, 여기 맛있는 잎사귀야. 더 먹고 싶은가 보다. 나뭇잎을 더 구해와야겠어. 아가들 많이 놀랐나 보구나. 애벌레는 사라진 게 아니란다. 애벌레는 저쪽에 있어. 네? 저게 애벌레라고요? 애벌레가 이상해요. 엄마, 애벌레가 왜 저래요? 어디 아픈 거예요? 애벌레는 잠시 쉬고 있는 거야. 이제 모습이 아주 많이 변할 거거든. 아직 재밌게 놀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조용히 기다려줘야 한단다.
우리 모두 같이 기다리자. 이제 애벌레가 아니야, 나비지.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어. 정말 예쁜 나비가 되었어. 내 동생 나비야. 아 녀석도 귤 향기가 좋지. 그치만 이건 꼬마 친구들 줄 거란다. 내 잠시 밖에 나갔다 올 테니 귤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뺑덕아. 뺑덕이가 귤 지킨다, 귤 지킨다. 뺑덕아 놀자. 얘들아! 우리 같이 썰매 타러 가자! 정말 재밌어! 썰매? 이렇게 막대로 밀면서 눈 위에서 쌩쌩 달리는 거야! 이야, 재밌겠다! 웬 귤이지? 맛있겠다! 이 귤을 먹으면 안 돼! 왜? 할아버지가 꼬마 친구들 주실 거래. 그래서 뺑덕이가 귤 지켜야 해. 그래. 그럼 안 되겠네. 그럼 우리도 같이 귤 지켜줄게, 뺑덕아. 정말? 당연하지. 근데 귤을 어떻게 지키는 거야? 심심해. 근데 이거 언제까지 지키고 있어야 해? 할아버지 오실 때까지. 귤 진짜 맛있겠다. 우리 귤 딱 하나만 먹으면 안 될까? 안 돼. 딱 하나만 먹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도 귤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할아버지가 슬퍼하실. 아이, 뺑덕아. 그러지 말고 딱 하나만 먹자. 절대 안 돼. 아이, 뺑덕아. 좋아, 아기 먹을 거 없나? 꼬맹이들이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모두 자리 비켜! 숨어버렸어. 저러다 귤이 다 꽁꽁 얼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너희들이 날 막아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깊은 눈밭에서 어떻게 귤을 찾지? 얘들아. 엄마! 우리 아가들 아직 여기 있었구나. 엄마, 뺑덕이랑 같이 귤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귤이 눈밭에 쏙 들어가 버려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함께 눈을 치우면 되겠네. 그럼 눈 속에 있는 귤을 다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엄마, 그럼 우리 빨리 눈 치워요. 다들 눈 치울 준비됐지? 네! 자, 그럼 하나, 둘, 셋! 우와, 찾았다! 우리도 찾았다! 여기도 귤이 있네. 엄마도 하나 찾았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귤 하나가 없어졌어. 이상하다. 어? 저기 있다! 야호! 이제 귤 다 찾았다! 아, 뺑덕아. 아이고. 우리 뺑덕이가 친구들이랑 같이 눈도 치워놨구나. 녀석. 귤도 잘 지키고 눈도 치워놨으니까 친구들이랑 함께 나눠 먹으려무나. 잘 먹겠습니다, 할아버지.